코인샵이 38인이니까 일단은 의문의 아케인 신고 20개 사주고 그 다음에 경험의 코어 덱스톤 5개 깎아줘.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다시 거기 가자. 이거 되나? 되네. 잘 나온 거 같아. 10개 아니야? 와! 64개 나와, 20개 까가지고. 평균 3개 넘네, 와. 좋은데. 아케인 심볼 올려. 에스페라를 뽑아서 올려줘. 야, 10개짜리 나왔어. 1부터 10인가? 2부터 10인가? 아, 달달하네. 야, 씨. 아, 이것도 한 번에 좀 까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개를 보내. 아, 깎기 빡센데? 좋아. 이걸로 며칠 단축시킨 거야. 많이 한 거. 그러면은 이제 심볼 말레이블리 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자, 나머지 1900개가 남았잖아. 잼스톤 같이. 잼스톤을 까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거 말레파 5차가 새로 나왔을 때 준비를 하는 거다. 10개 또 나왔어. 잘 나오네. 와씨, 뭐야. 몇 개 깠어, 근데? 아, 몇 개 깠는지. 아, 이거 보면 알 수 있겠네. 10개 까가지고 38개. 야, 이 달달하네. 이 맛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야겠지? 써야겠지? 자, 아, 15렙까지.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새로 나온 거는 갈아줘야겠지. 이거는 미리 갈아야 되니까. 어이구,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알아주고. 나머지는 뭐 아직 딱히 미리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고. 오케이.